있습니다. 꼼꼼하게 지금 집합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XY 자리가 진수니까 먼저 노구의 정리에서 X도 양수, Y도 양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뭐 XY, XY, A 근데 A교 B가 공집합이 아니도록 그러면 둘의 모양 연립방정식이죠? 그때 공통해가 하나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거네. 공집합이 아니니까 결론은 방정식이야. 그럼 방정식에는 어떻게 푸니 우리 친구들? 방정식 해려고 하는 거야. 어머 추억 돋는다. 그렇지? 그렇지? 가감법이나 그렇지? 또는 뭐니? 대입법이죠. 우리 친구 입맛대로 하자. 오케이? 가감법 또는 대입법. 그래서 A교 B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최소한 해가 한 개 이상이 있다는 거죠. 됐니 우리 친구들? 같이 해보겠습니다. A부터 A를 식을 이쁘게 꾸며보자. 오케이. 2분의 1 로그 2 곱하기 로그 루트 2의 y 플러스 로그 x 더하기 로그 4는 0이네. 좀 이쁘게 고칠게요. 그럼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인데 그렇지. 밑에 지수는 역수로 2로 나가죠. 그렇죠. 그럼 사라지고 어머나 또 이렇게 사라지네.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로그 10의 y네. 로그 10의 y 플러스 로그 x 더하기 로그 4는 0. 어머나 세상에 밑이 같으니까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죠. 그래서 로그 4xy는 0이네 우리 친구들. 이 진수가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치면 4xy는 1이고 그래서 xy는 4분의 1이라는 a라는 식을 이쁘게 고쳤어. 이걸 이쁘게 프리티하게 여러분 몽타주처럼. 그리고 고민해보게. 오케이. B를 보겠습니다. B라는 것은 지금 루트 X 플러스 루트 Y는 루트 A야. 그렇지? 그래서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머나 지금 가감법을 하려고 하니까 느낌이 좋아 더러워? 더럽죠? 우리는 대입법을 하자. 대입법을 하려면 Y로 할까? 응, Y로 하자. Y는 그렇지? 4X분의 1이네. 그럼 루트 y죠? 그러면 루트 씌우면 그렇지? 그럼 2 루트 x분의 1이 되겠다. 대입법의 효과는 문자가 줄어드는 거. 루트 x 플러스 2 루트 x분의 1은 루트 a가 되겠다. 대뉴 친구들 그러면 이놈의 해가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되겠지. 그다음에 어머 근이 한 개 이상 뭐 사용해야 돼 우리 친구들? 서로 다른 부허근 뭐 중근 허근 뭐 사용해야 되지? 판별식이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다타리겠죠. 최소 한 개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선생님은 이 루트 X 쓰기 싫어요. 루트 X를 T로 치환할게요, 사장님. T 플러스, 그렇지? 2 T분의 1은 루트 A. 그러면 T가 0보다 크죠, 우리 친구들. 왜? X가 0보다 크잖아요. X가 진수니까. 로그의 정의에 입각해서. 양은 T를 구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면 t 되고 2양 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at 그렇지? t 곱하니까 플러스 2분의 1은 0. 이놈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와우! 그럼 판별식 이놈의 제곱 a죠? 그렇죠?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 2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번호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최소값이라고 했다고 친구들. a가 얼마겠어? 투투! 투투 알아요? 1과 2분의 1? 죄송합니다. 가수 투투 있었는데.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별 어려움 없었죠, 우리 친구들? 방정식이니까 식을 이쁘게 꾸민 다음에 가감법 또는 대입법 통해서 해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공집합을 가지지 않도록 공통해가 한 개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나요? 예.